네, 안녕하세요. 비디오 코치입니다. 어떤 곳을 가려고 하는데 지도에서 가는 길을 표시하는 영상을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지도에서 특정 위치를 가는 길을 표시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지도 그림이 있는데 종각역 3-1번 출구에서 광화문까지 가는 길을 표시하는 겁니다. 이때 지도 그림을 하나 더 복사해 주세요. 그리고 그중 하나를 그림판을 통해서 가는 길을 직선으로 그려주시길 바랍니다. 그림판은 윈도우를 쓰신다면 다 있는 것입니다. 연습을 하실 분은 지도 그림 두 개를 업로드한 링크를 설명란에 첨부해 드릴 테니 다운로드해서 연습을 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다음에 이제 캣커피쉬를 실행을 해서 이 지도 그림 두 개를 다 불러옵니다. 그 다음에 가는 길이 표시된 지도 그림을 먼저 타임라인에 드래그해서 적용하시고 그 위에 가는 길이 표시되지 않는 지도 그림을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상단에 있는 가는 길이 표시되지 않은 원본 지도 그림을 선택하시고, 자, 우측에서 마스크로 이동합니다. 그리고 이 가로 부분을 선택합니다. 자, 이 상태가 됐는데, 이제 이 마스크의 위치를 이동을 하셔서, 자, 시작되는 부분, 길이 시작되는 부분, 이 종각역 3-1번 출구까지 위치에 이 마스크를 이동시킵니다. 자, 여기까지 하시면은 대부분 사람들이 아마 제 영상을 많이 보셨다면은, 아, 어떤 느낌인지 대충 파악이 되실 겁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 마스크 가로한 다음에 위치 값에 키프레임을 추가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하나 더 회전에도 키프레임을 추가해 줍니다. 왜 그러냐? 자, 여기 보시면 꺾이는 부분이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 꺾이는 부분도 표시되기 위해서, 잘 표시되기 위해서, 이렇게 이 회전 부분을 조금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자, 이제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이제 가는 길이 표시될 건데, 그려질 건데, 이 시간대를 조금 이동하겠습니다. 한 1초 정도만 이동합니다. 그런 다음에 마스크의 위치를 이제 꺾이는 부분까지 딱 갑니다. 그리고 회전도 살짝 줍니다. 그래서 꺾이는 부분까지 이렇게 잡아줍니다. 이해가 되셨죠? 그 다음에 다시 시간대를 조금 이동하시고, 지금 저기 보시니까 지금 지도가 그림이라서 지금 5초밖에 표시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조금 늘려줄게요. 그 다음에 좀한 10초 정도로. 좀 길게 좀 표시가 될것 같아서요.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 상태까지는 지금 이렇게 재생을 해보면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되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시간대를 다시 1초 정도 이동합니다. 그런 다음에 마스크 위치를 다시 꺾이는 부분까지 이동. 그리고 회전을 조금 줄게요. 이렇게. 그런 다음 다시 시간대를 3초 정도로 이동하시고 마스크 위치를 이동하는데 역시 꺾이는 부분까지. 그리고 회전을 조금 줄게요. 그리고 다시 시간대를 이동하시고 이동하면서 역시 꺾이는 부분까지. 다시 시간대를 이동하고, 이제 마스크 위치를 끝까지, 광화문까지 이동합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지도, 가는 길이 표시되는 지도 영상이 완성이 됐어요. 이런 식으로 하시면. 그래서 재생을 한번 해보면, 이렇게 쭉, 가는 길이 이제 그려지는 지도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자, 요 부분 제가 지금 했던 부분은 좀 자세하게 반복해서 보셔야 될 거예요. 요 부분은 그래야지만 좀 익숙해질 겁니다. 자, 근데 이게 크기가 좀 작은 느낌에 좀 확대해서 보고 싶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여기다가 조금의 어떤 위치 값을 이동하는 거를 해주셔야 되는데 이게 지금 지도 그림이 두 개잖아요. 두 개로 나눠진 상태잖아요. 그러면 이 상단에 있는 거랑 하단에 있는 거랑 같이 키프레임을 동시에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너무 복잡해져요. 그때 하는 방법이 두 개의 이미지를 하나로 합쳐주는 겁니다. 그때 하는 게 바로
복합 클립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때 이두 개의 이미지를 전부 다 선택을 하신 다음에 우클릭 해주시고 복합 클립 만들기로 합니다. 그러면 하나의 영상 클립으로 이게 합쳐지게 되고요. 그래도 여전히 가는 길이 표시되는 지도 그림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때 여기서부터 이제 확대로 가는 겁니다. 이 영상 자체. 이 영상을 선택하시고 처음으로 이동하신 다음에 동영상 기본에서 확대 부분을 이동하는데 이 100이 기본값이니까 저는 150으로 두고 이 모니터에서 위치를 조금 이동해서 이제 종강역 3-1번 출구가 보이게 합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재생을 하시다가 쭉 재생하는데 이 부분부터는 이제 안 보이잖아요. 그럴 때 이때는 이 위치값에 키프레임을 주시고 시간대를 한 조금 이동한 다음에 1초 정도 이동한 다음에 이 그림의 위치를 이동해서 광화문이 도착 지점인 광화문이 보이도록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재생을 해 보면 출구부터 도착 지점까지 가는 길이 표시된 지도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자, 아무래도 초보자분들은 하기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 채널에서 이런 키프레임이나 밑줄 그린 영상을 먼저 보고 연습 꾸준히 하시고 다시 이 영상을 보시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